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요즘 역대급 난방비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죠.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나 올랐습니다. 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더 걱정인 것은 가스 요금이 2분기에 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난방비 급등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인데요.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고령층이거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매년 5만 가구 정도에 이릅니다. 꼭 알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